2023년 12월 쉐라자드 새친소 시작합니다. 파이널 UX 3000 화이트. 파이널 블루투스 헤드폰 UX 3000이 화이트 색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리하고 섬세한 고음, 다이나믹해서 재미있는 저음, 이 색사운드의 매력을 깨끗하고 순수한 UX 3000 화이트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에포디오 스프링. 스프링처럼 탄력있는 저역과 밝고 화사하며 입체감 있는 고역을 들려줍니다. 명료함과 진지함, 다채로움을 모두 담고 있는 고성능 이어폰입니다. 다재다능한 엄친아 같네요. 펜타콘 코레어. 평범한 이어팁의 수준을 벗어난 황동탑재 이어팁. 펜타콘의 뛰어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명료하게 꽂히는 소리와 함께 황동의 향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트루스 이어 홀라. 부드러운 박진감에 넓은 스테이징을 겸비한 엔트리 이어폰입니다. 가격 대비 괜찮은 해상도와 균형감 있는 밸런스를 갖고 있어 크게 호불호 가리지 않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트루스 이어 제로. 모범이 될 것 같은 고른 밸런스로 단정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어느 한 대역이나 소리가 특출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모자람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제로라는 이름은 영 상태의 기본기를 의미하며 기본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트루스 이어 헥사. 담백한 음색 속에 고운 입자가 찰랑이는 고역을 들려줍니다. 템포가 살짝 느릿해서 수줍은 듯한 느낌을 주면서도 발음은 명료해서 할 말은 하는 인상을 줍니다. 부드럽고 가녀린 뉘앙스는 보호 본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엘리시안 어쿠스틱 랩스 어나이얼레이터. 이름처럼 주위의 것을 없애버리고 내가 하늘에 서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포스를 풍기는 어나이얼레이터입니다. 역대급을 자랑하는 사운드 스테이지와 자연스러우면서도 섬세한 표현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끝판왕 이어폰입니다. 엘리시안 어쿠스틱 랩스 디바. 엘리시안은 어나이얼레이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디바도 있습니다. 가격은 200만원대이지만 여보컬 한정으로 그 어떤 이어폰보다 매력적인 사운드를 전해줍니다. 기분 좋은 공기와 음유를 머금고 있는 중역을 느껴보세요. 마두 TYP821. 투박한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정교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밀도감 있고 다이나믹한 저역과 섬세하면서도 깨끗하게 울리는 고역으로 음악 감상에 즐거움을 줍니다. 해상도가 좋아 소리를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아스텔앤컨 SP3024K 골드 리미티드 에디션. 최고의 DAP SP3000에 24K 금도금을 더했습니다. 소장가치가 매우 충만해졌네요. 더욱 럭셔리해진 비주얼과 동시에 사운드는 더 부드러워지고 명료해졌으며 울림을 더했습니다. 아스텔앤컨 AKHC4. 넓은 사운드 스테이지, 높은 해상도 및 분리도, 부드러움과 공존하는 명료함, 그리고 섬세하고 여유로운 표현력 등 음질면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스마트폰과 AKHC4만 있으면 DAP가 부럽지 않게 진짜 하이파이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로투 뮬니르. 최고 수준의 정숙성, 안정감, 파워를 전달하는 로투의 거함 뮬니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어폰의 성능 및 잠재력을 모두 끄집어내주는 레퍼런스 기기입니다. 메제 오디오 엠피리언 2. 기존 엠피리언의 진한 저음을 향수처럼 그리워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음질이 기준이라면 최고천을 뜻하는 이름처럼 한 걸음 더 하이파이에 올라섰습니다. 해상도와 디테일 업그레이드로 재탄생한 엠피리언 2가 주는 음악의 쾌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코 하이얼시. 풍부하고 탄탄한 베이스를 자랑하며 약간의 중립성과 높은 해상도 및 고음질을 담고 있는 이어폰입니다. 10만원대의 이어폰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커핑 클라나. 이렇게 저렴한 평판형 이어폰 본 적 있으세요? 신생 음향 브랜드 커핀이 자사 첫 번째로 선보인 클라나는 저렴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풍성한 울림과 다이내믹함이 느껴지는 저역과 담백하고 깔끔한 중고역의 하모니를 들어보세요. 이펙트 오디오 RSS 카드모스 크리스마스 에디션. 이펙트 오디오 시그니처 시리즈는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RSS와 카드모스를 반반 조합한 스페셜 에디션을 선보였습니다. 있는 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더 큰 사운드 업그레이드 시너지를 얻었습니다. 제나이즈 컨버세이션 클리어 플러스. 이름처럼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컨버세이션 클리어 플러스입니다. 음악 재생 중에도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어폰 내부의 작은 소리를 좀 더 깨끗하고 명료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제나이저 TV Clear 2. 돌비 5.1 오디오 호환성으로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일반적인 음악 감상용처럼 귀에 꽂히는 사운드가 아니라 에이지의 코츠부 ASMR같이 소리가 좀 퍼져있고 나를 둘러싸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좋은 입체감과 정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시콘 TC05. 확실한 업그레이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가볍게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선택하면 좋을 것 같은 2핀 케이블입니다. 기존 케이블에 리모컨이 없어 불편함을 느꼈다면 더욱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유시콘 SG01 던. 볼륨감 있는 중저음과 투박하지만 찰진 펀칭감이 매력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펀 사운드를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약간 에코가 먹여진 듯한 느낌도 주는데 포근한 어쿠스틱 음악에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퓨어 FF3S. 전작의 음색, 해상도, 속도 등에서 현대 사운드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이룬 오픈형 이어폰 FF3S입니다. 존재감이 큰 저역에 살짝 올드한 감성의 중고역이 섞이면서 유니크한 소리를 갖게 됐습니다. 제한적이긴 해도 케이블을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파이널 C141. C141은 C106의 단단하고 엣지 있는 사운드와는 달리 부드러운 스타일입니다. 넓은 스테이징을 자연스럽게 펼쳐주기 때문에 파이널 A 시리즈와 시너지가 좋습니다.